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컨텐츠는 바로 지금부터 돌아오는 영예시판 다음방방방. 가자! 요즘 백화점 닭강정 근황. 오늘 닭강정을 사 먹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사진 보시면 저양에 9,300원입니다. 에? 아이 진짜 거짓말! 와 말이 안 돼! 9,300원이요? 아니, 한 5,300원에도 아 이럴 것 같은데 이거는? 그니까 나도 이럴 바에 냉동 사 먹겠다. 너무 비싸다 이거는. 요즘 물가가 이렇다고? 할로윈 최저가 식재료. 으악 나 연근 짱 싫어했는데. 근데 머리 좋네. 연근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나 처음 알았어 연근에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 연근 식감 좋지 않냐고? 식감은 그냥 평범한데 연근 이 구멍 송송 뚫린 게 너무 징그러워서 먹기 싫었어. 그리고요 새롭게 등장한 어이없는 MZ세대 신조 뭐야 이게? 가나디? 에? 강아지가 가나디야? 에 별로야 댕댕이지. 가나디가 뭐야 별로임. 댕댕이가 훨 낫다. 그냥 뭐 가나다인 줄 알았네. 어? 양아지 양아디 양아디. 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요즘 일본 편의점 핫도그 그나 한계절의 핫도그. 상품명만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야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양심 양심. 뭐 안에다가 다른 거 넣어 먹으라는 느낌인 건가? 아 이런 컨셉이에요? 뭔가 많이 저렴하다던가? 뭐 그럴 수도? 야 넘어간다! 100% 공감하는 현실 여고생 특징. 하! 이거 맞지? 교무 아우터로 이런 무난한 무채색 계열의 후드티 그런 것들을 입음. 아 진짜 국룰인데. 근데 난 이런 거 입고 싶어도 못 입었어. 우리는 앞에 막히는 옷 못 입었거든 학교에서. 지퍼가 있는 옷을 입었어야 됐어. 심하기로는 2, 3 정도, 짧으면 1, 2, 4, 2. 아, 나 이것도 못했는데. 우리는 무릎 위로 넘어가면 치마 뜯겼어. 무조건 무릎 아래. 아, 그치,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 고기.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그중에 엽떡을 제일 좋아하고 나머지 떡볶이 프랜차이즈도 먹음. 마라탕도 좋아함. 나도 다 좋아해. AI 때문에 억울한 일러래. 어 뭐야 일러스트 상태가 누가 보기에도 양선형 AI 짤로 보였고. 어 AI 같은데 진짜? 게이머들은 욱 AI 딸깍 게임은 조금을 외침. 근데 사실 해당 작가는 그림 짬밥이 최소 15년은 넘은 고인물 중에 고인물. 아 엄청 오래되셨네. 트위터 팔로워도 50만 명이 육박할 정도로 인지도와 유명세가 있는 작가였음. 아 진짜? 오히려 그러면은 근본이라서 학습이 된 경우네 이거는. 해당 일러들은 전부 다 직접 그린 손그림이고 오히려 AI한테 맨날 그림체 조작질 당하는 근본 레퍼런스 중에 하나였던 거니까. 대박. 당하는 입장에서 기열받았겠다 이거. 양아지 넌 100점 만점에 95점이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또 이상한 거 썼네 이거. 아 에? 왜 내가 만점이 아닌 건데? 아 또 시작이네 진짜. 너에게 5점이란 없으니까. 에? 그러면 양모노코는 내게 10점 만점에 89점밖에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양아지. 그걸 굳이 말로 설명해야겠니? 너무 당연한 사실이잖아. 양모노코는 10점 팔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아! 야 짤 제대로 된 거 쓰라고 좀 제대로 된 걸로. 맞다 그 양아지도 제법인가? 양아지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어떡해.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튜브 해볼까 말이 싹 사라진 이유. 연예계 탑티어들도 유튜브함. 인방 최강자들도 유튜브함. 찐 석자 교수도 유튜브함. 평생 공직에 있던 전 과학관장도 유튜브함. 키즈 유튜브 애들도 이쁜 언니 좋아함. 잠깐만 아 잠시만 이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음. 와 대박. 와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레드오션을 넘어선 피바다. 그리고 외국 유튜버 불펌에서 여기 한 남자 삐숭다숭 하는 쇼츠의 범람.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많긴 해. 그냥 외국 영상의 TTS AI가 쓴 내용 해가지고 막 만드는 쇼츠들 진짜 많긴 해. 그리고요 이 변하기를 슈니카 체큐리 냐무 키어셨어요. 사용 방법 중요 이링 큐려 들여가서 감정을 흉묘하게 표현하고 아씨 읽지도 못하겠네. 뭐라는 거야. 아 이 변환기를 쓰니까 귀여워졌다. 사용 방법은 들어가서 적당히 변화 버튼을 연타하면 된다. 러브 라떼 변환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양모노 바보 변환.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쉬면 되는 경차요. 얌면요 빠뾰. 어떻게 애만하지네. 이거 쓰면 실수. 뭔가 열받아. 어디서 찾아온 거야? 아빠가 만들어준 가오갤 로켓 코스프레? 우와! 어, 개 잘 만들었어. 우와. 예상외로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아니 꼬리까지. 헐. 와 천재다 천재. 이거 만드신 분 진짜 로켓 같아. 아 근데 이 친구가 어린이다 보니까 키가 딱 맞는다 로켓이랑. 로켓이 살아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긴 하네. 야, 넘어간다. 고양이의 성장 과정. 개 뚱뚱해. 아 귀엽다. 아 근데 이때 엄청 작고했네. 요만하면 손바닥만한 거 아니야 이거. 다른 의미로 귀엽네요 이건. 근래 유행하는 헐리우드 배우들 성형 트렌드? 그런 게 있어? 오 뭐야. 아 왼쪽 분이 오른쪽으로 변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가 훨씬 난데? 아 볼살을 꺼져 보이게 만드는 거야? 어 왜? 볼살을 일부러 없애는 거예요? 근데 맞아 서양은 좀 각진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더라. 진하게 생긴 배우의 성형 모습. 어, 귀여운데? 성형 후. 오, 아, 뭔 느낌을 좋아하는지 알겠다, 소영에서. 근데 나는 요런 게 더 좋은데. 어, 그러네. 여기가 볼살이 다 패여있네. 스폰지밥 징징이 미남 버전 보는 것 같아. 아, 뭔지 알 것 같아. 알아두면 좋은 살찌려는 신호? 먹을 때 자꾸 볼을 씹어? 어, 나는 이렇진 않아. 지독해진 땀 냄새? 그걸 어떻게 알지? 내 땀냄새를 어떻게 알아 근데? 잦은 악몽 그리고 만성적 피로감 코골이 땡땡하게 자주 부음. 난 여기서 속하는 거 요 정도? 잦은 악몽. 피규어를 과거로 보내는 도색. 우와! 마크 같다 마크. 과거라 보낸다에서 약간 나는 일부러 흐릿하게 만드나 했는데 아님 좀 더 촌스럽게 한다던가. 근데 도트 느낌으로 사네. 근데 그 느낌 굉장히 좀 잘 살린 듯한. 이 정도면 아예 처음부터 그린 거 아니야? 지린다. 내리고요. 열도의 장거리 심야버스. 와 후쿠오카 도쿄를 오가는 심야버스 노선 하카타오. 운전기사분이 한 분인가요 그럼 혹시? 와 총 이동 시간이 무려 14시간 39분? 동해 구간을 달리는 신칸센 운행 시간이 5시간인데 이쪽은 그 3배 인생. 심야버스는 느리고 불편해도 저렴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이쪽은 거리 탓인지 17,000엔 그리고 프리미엄석은 22,000엔에 높은 요금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어,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저녁 7시쯤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9시쯤 도착하기 때문에 이걸 타면 하루치 숙박비 아끼는 게 가능함. 그래서 나름 사용하나 봐요 이런 거. 음식점 남자들 특. 이거 뭐냐? 새우 없는 줄도 모르고 그냥 먹은 거예요? 3월 25일 목요일 오픈시 새우튀김 알밤 먹었던 남학생 5명 찾습니다. 새우튀김이 안 올라갔어요? 새우튀김 없는 그냥 알밥 드신 남학생 친구들을 찾습니다. 헐. 아니 왜 새우튀김 없는데 왜 그냥 먹은 거야 알밥을? 모르고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냥 넘긴 건가? 제가 5명 중 1명입니다. 그냥 이성을 잃고 먹어서 새우튀김의 존재를 잊었었대. 근데 저희 가족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얼마 전에 나 방송하고 있을 때 가족들이 짜장면이랑 그걸 시켰대. 근데 다 불어서 왔는데 그거 그냥 오빠가 그냥 먹자고 해서 먹었대 그냥. 그래서 원래 그런 스타일이구나 싶었어. 자 일단 그럼 이번 주 주간 유머게시판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다들 조대 구할 부탁한다고 바로 열고 욕 아님. 오늘 여기까지 빠빠욱.